독서 작업을 함께했던 위원분들과의 오프닝 패널 토론으로 2024년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서밋의 문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저는 메타기 컨설팅의 최도인이고요. 오늘 성대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서밋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오프닝 패널 토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같이 함께 자리해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립톤의 전종환 부대표님 참석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정호 소풍벤처스의 벤처 파트너님. 그리고 최송일 와우디랩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박정은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선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 이 중에 네 분 중에 세 분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약간 리더 역할을 하셨었고요. 센터장이 두 분, 전직 센터장이 두 분이 있으시고 또 이제 오늘 박정은 이사님은 사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사실 공식 멤버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패널 자리에 또 이 공식 멤버로 스피커를 하면 이게 이렇게 많이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공식 멤버가 아니고 그냥 인간 박정은으로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제목이 좋은 질문이 멋진 생태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다소 유치한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사실 작년부터 작년에 이제 스타트업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서밋이 부산에서 제일 처음에 있었었죠. 그래서 여러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민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눴고 이거에 대한 연속선상으로 조금 더 그 문제의식을 정리하는 과정을 좀 갖자라고 하는 생각을 스월 내부에서 하셨고 그래서 여기 계신 네 분의 패널과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천동필 교수님은 지금 포틀랜드에 계신데 천동필 교수님하고 또 김판건 대표님이 같이 이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와 있고요. 스타트업 지역의 미래일까? 그리고 지역과 스타트업 서로에게 묻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 책을 올 2월에 이제 발간을 했고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프린트 인쇄돼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내용은 다 보내드려가지고 미리 다 아마 보고 오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프닝 토크에서는 크게 이제 녹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고요. 또 각자 녹서 참여하면서 느꼈던 얘기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대전 라운드 테이블을 했습니다. 네 그룹으로 투자자 그룹, 그 다음에 창업 지원 그룹, 그 다음에 지역 대학이나 학교 그룹, 또 지역 청년 그룹에서 네 그룹의 라운드 테이블을 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을 잠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 박정은 이사님이 엄청 메일을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에 대한 걸 하나씩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총 30개의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에 대한 얘기들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녹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녹서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그린북 그래서 약간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백서, 화이트북, 백서, 그린북, 녹서하면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사실 녹서가 사실 가장 유명해진 거는 독일에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등장에 의해서 일자리의 변화, 노동의 변화 이런 것들에서 문제의식이 드러났고 그것들을 어떤 솔루션보다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어떤 문제를 던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에서 사실 그린북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고 이제 우리 사회도 사실 우리 사회가 이미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선진국이지만 어떤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또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게 많다고 생각해서
이런 녹서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생태계와 관련된 문제의식들을 좀 올려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진이 보이는 게 제가 이제 질문할 대상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그 전종환 부대표님께 이제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종환 부대표님은 아시다시피 7년 동안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런 뭐 창업 생태계의 어떤 기초부터 이렇게 약간 성장기를 잇는 과정들을 해오셨는데, 특별히 수월의 이 녹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상, 이 녹서는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에서 또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많은 토론과 논쟁을 했고요. 엄청 싸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논의 과정에서. 근데 여기에서 전종환 부대표님이 갖고 있었던 녹서 작업이 누구한테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녹서를 만들면서 이제 지역 대전에서 간담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만드는 거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지금 누가 보는 거냐? 그래서 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거냐, 중앙 정부에? 근데 저의 답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뭐 학계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고 청년도 있지만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이 지역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전체를 보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70년대는 중앙 정부 중심으로 이제 탑다운으로 우리의 잘 살아보자라는 문제를 해결해 갔고, 이제 90년대에는 서울에 집중된 벤처 기업들을 중심으로 코스닥을 만들자, 그리고 또 투자 생태계를 만들자, 이런 거를 문제를 풀어갔다면 지금 지역에서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는 것들 전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가? 중앙 정부는 탑다운으로 다 부처별로 사업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단에서 지금 각각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질문을 던지고 서로의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나누고 전체를 보자 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논점이 굉장히 초기에 논의가 많았어요. 아까 이기대 센터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대부분 생태계 논의는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사실 생태계적인 논의가 많이 됐었었는데, 사실 그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이 좀 중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 녹서 작업에는 사실 여러 프레임워크들이 있었어요. 그 프레임워크 자체를 잡는 과정에서 그것도 논쟁이 되게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역을 먼저 접근할 거냐, 아니면 스타트업을 먼저 접근할 거냐, 아니면은 그 우리가 얘기했던 스타트업 내에 어떤 뭐 투자 생태계나 성장 생태계를 중심적으로 놓을 거냐, 아니면은 지역 자체는 사실 스타트업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은 여러 가지 어떤 전통적인 기업도 있고 되게 혁신적인 어떤 스타트업도 있고 또한 그냥 시민도 있고요. 일반 주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체들, 또 행정이나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앵글로 보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또 큰 역할을 했던 게 저희 와우딜랩의 최성일 대표님이 같이 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대표님이 이 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주안점을 두고 싶었던 거는 무엇이었는지, 또 이런 질문 만들기의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 교육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약간 그 관점에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질문을 만든다는 게 익숙하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쉽지 않겠다,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는데 되게 의외였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실은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이 더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정말 밤을 새도 끝이 안 나겠다. 그래서 일단 포스트잇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질문이 거의 한 100개가 넘게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을 한쪽 벽에다가 다 붙여놓고
그룹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도 옮기고 저렇게도 옮기고 그리고 제목을 달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단다라는 과정은 마치 이 질문을 그냥 기술적인 어떤 분류 과정이 아니고요.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제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목을 잘 다는 것 그리고 적절한 제목을 붙이는 것 자체가 질문의 목적과 굉장히 잘 연관되어 있었고 제목을 달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하다 보니까 패턴이 찾아지고 그래서 패턴이 보이다 보니까 어떤 질문들이 더 필요하고 또 부족했는지가 좀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분류하고 제목을 달고 이제 정리를 하니까 이 중에서 이게 녹서 책이 너무 두꺼워지겠는데 질문이 많아서 또 중요한 질문들을 추려내는 과정들을 좀 거쳤어요. 어떤 질문들을 무슨 기준으로 추려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치열하게 굉장히 긴장감 가지고 쫄깃쫄깃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들을 추려내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대화를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됐고 결론적으로 네 가지의 프레임 안에서 질문들을 좀 정리했던 지금 녹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좀 느꼈던 거는 우리가 답을 찾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질문을 잘 찾다 보니까 답을 찾는 일이 더 쉬워졌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잘 만들고 또 올바른 질문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다 보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더 해나가야 될지 또 우리가 찾고 있던 어떤 정답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 방향성이 이 질문 안에 잘 녹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최초의 질문 이 있었어요. 그 최초의 질문이 우리가 정말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역에 대해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스타트업을 얘기하는데 스타트업에 대해서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앞에 두세 차례 회의할 때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지역을 정의하고 스타트업을 정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한 세 번째 회의 정도 됐을 때는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지역의 개념과 범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서로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정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마 각자의 경험들이 굉장히 다른 베이스에 있었기 때문에 더 풍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질문에서 이제 지역을 우리가 떠올릴 때 이건 주로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지역을 떠올릴 때 우리가 행정권으로 생각하는 지역이 있다. 행정권이라는 거는 뭐 기초정부 또는 광역정부 같은 그런 행정단위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경제권으로 생각하는 약간 광역경제권으로 생각하는 지역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는 뭐 전에 추진됐던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개념도 있고 뭐 대전이나 충청, 세종 이런 것들을 보다 이제 광역 경제의 클러스터로 인식하는 게 있고 또한 이제 최근 한 5년, 7년 정도는 이거를 약간 문화나 생활 경제권으로 생각하는 이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나 생활권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또 뭐 지방 소멸 얘기, 뭐 인구 문제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얘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자체를 우리가 어떤 층위에서 접근하고 얘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고요. 근데 이제 이 권역이 이 세 가지의 측면들이 뭐 서로 배제적이지는 않다고 봤었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걸 행정권으로 얘기하느냐 또는 광역 경제권으로 얘기할 거냐 아니면 보다 좀 생활권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거냐는 거는 조금 차이를 두고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얘기들로 좁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인데 이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도 투자 기반의 어떤 J커브 곡선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우리 사회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 또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 그
박정은 이사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부산에 부산 창경의 지역 생태계 지원 기관에 있다가 또 수월 멤버로 같이 합류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요 질문을 사실 제가 따로 드리진 않았어요, 그 전에. 근데 이번에 약간 속마음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게 과연 사실 이제 지역 기관에서 지원 기관에서 있었고 부산에 있는 어떤 창업신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고, 그 다음에 수월에서 또 전체적인 생태계, 수월이 이제 역사가 있잖아요. 이미 이제 10년 역사. 그 과정 이 두 가지 층위에서 과연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 또는 재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녹서 작업을 할 때도 스타트업이란 정의 때문에 거의 저희 멤버들끼리도 많이 티키타카가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투자사가 바라보는 스타트업 정의라든지, 그리고 또 창업 지원 기관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했던 입장에서 바라보는 또 스타트업 정의나 그 의미가 각각 달랐고 생각들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마 플로우에 계시는 분들도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이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좀 각자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할 때 그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아이디어나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가고 있는 그 얼마 되지 않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혁신 초기 멤버 초기 기업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하긴 하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리콘밸리에서 그 벤처 캐피탈 방식이 도입되면서 뭐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잠재력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또 J커브를 그리는 성장 단계를 또 혁신 스타트업이라고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IT 기술 분야의 그 혁신 스타트업도 발굴하고 육성도 해봤고, 그리고 또 그 지역 기반의 소재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브랜드 기업도 저는 발굴하고 육성도 해봤었거든요. 그런 두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하는 J커브를 그리는 혁신 스타트업이나, 물론 J커브를 그리진 않지만 그 느슨한 J를 나타내고 있지만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로컬 브랜드 기업 또한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잠재력이 있거나, 또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이분들이 스타트업이라는 정의의 같은 맥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생태계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생태계라는 게 다양한 종들이 같이 얽히고 설켜서 모여가지고 공존체제를 이루는 게 이 스타트업이라고 생태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J커브를 그리는 기업만 혁신 스타트업이야, 그리고 그 로컬 브랜드 기업은 소상공인이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마 정부의 창업지원기관의 지원사업이라든지 정부 부처가 달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좀 했었고,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하고 다양하고 이 복잡하게 이루어진 생태계 측면에서는 우리가 스타트업이라는 정의도 좀 다양하게 의미를 좀 확대 해석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처한 조건에 따라 사실 산업적인 측면들이나 기업들, 지역 안의 기업들이 굉장히 또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잖아요. 어떤 지역들은 로컬이나 컨텐츠가 강한 지역이 있고, 또 그것 속에서 혁신을 발휘하는 기업들도 있고, 어떤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딥테크로서는 성지에 가깝잖아요. 이 테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그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마다 처해진 어떤 산업적 조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자세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지역과 스타트업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이것도 굉장히 치열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역과 스타트업의 관계를 뭐 포함 관계로 볼 거냐, 아니면은 뭐 완전히 다른 쪽을 바라보는 뭐 관계로 볼 거냐, 이런 그 관계성에 관련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한종호 센터장님, 한종호 파트너님께서 사실 저희들로 보면 가장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이제 벤처 생태계부터 또 최근 한 10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또 경험해 오셨었고 또 언론인이시기도 했고 또 지원기관에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벤처 파트너로서 이렇게 하셨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심력과 구심력의 차원으로 키워드를 딱 던지신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두를 딱 던지신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논의를 녹서 작업을 이 짓을 우리가 왜 하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 지역 잘 되게 해보자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야 스타트업이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야 이 말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통해서 옛날엔 대기업이 먹여 살렸는데 이제 스타트업에게 미래를 걸어보자. 근데 지역에서도 그게 통할까라는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지자체죠. 지자체는 야 국가적 차원에서 스타트업이 미래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그 좋다는 스타트업 좀 해보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그래서 제가 이 녹서의 제목이 스타트업 지역의 미래일까라는 제목이 걸려 있었는데 이제 제가 좀 저도 주장했던 이제 제목인데 진짜 그건 맞아? 그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아마 그런 입장이겠지만 좋은 기업, 좋은 인재를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돈도 주고 공간도 주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짓은 다 해요. 근데 지역에서 만들어진 혹은 지역으로 기껏 끌어온 스타트업은 좀 잘 된다 싶으면은 뾰로롱 가버리잖아요. 뭐 글로벌 진출하고 수도권으로 가고 그러면 저는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애들한테 기대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맨날 가출을 일삼는 자식한테 집안을 맡길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스타트업의 원심력과 지자체의 구심력이라는 약간 기량 관계에 있는 힘이라고 이제 상정을 할 때 이게 서로 이렇게 진짜 기량으로 작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하면은 서로 다이언 그 약간 평행우주 같이 약간 다른 레이어 속에서 활용을 하면 할 수 있는 어떤 길은 없을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자라는 이제 의도였고 그러면 지역의 중력 같은 건가 아 그 지역가 그 지역에 가면 왠지 좋은 애들이 거기 다 있어 뭔가 거기는 블랙홀처럼 막 좋은 애들 다 빨아들여.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의 중력을 키우는 방법은 뭘까? 지자체는 그런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자라난 스타트업이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처럼 지금도 저기죠 그 어디죠 그 시애틀의 뒷골목에 그 본점을 갖고 그 지역 본성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원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되 그 뿌리를 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은 뭘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선태라고 미국에 교수하시는 분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 디트로이트의 러스트벨트잖아요. 디트로이트의 기업을 7년을 현장을 관찰했는데 그분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스케일 업 기업이 있고 스케일 딥 기업이 있다. 이렇게 논문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 업 기업은 어떻게 보면 저 원심력이 강에 발휘돼가지고 뾰로롱 날아가버리는 기업이라면 스케일 딥 기업은 그 기업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지역에서 완성되는 밸류체인을 키워가는 이제 기업이라 그래서 스케일 딥 기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게 논문의 주장인데 저는 솔직히 그거 보고 스케일업 기업을 키워내는 지역도 그 기업의 중력 아니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지만 아무튼 제가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두 개의 힘을 어떻게 잘 활용 발현되면서 서로에게 윈이 될 수 있게 할까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지금 이 원심력 구심력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책자에는 사실 2D로 그려져 있잖아요. 평면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포함 관계로 읽힐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맞는 거죠, 우리 사장.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 얘기에서 하나의 지역이나 하나의 도시가 작은 우주다,
소우주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우주 안에는 정말 다종다기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끌어들이는 힘 또는 분출하는 힘 아니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려는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인상적으로 사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저희들이 녹서 질문 작업들을 뭐 쭉 세보니까 뭐 지역의 미래상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지역의 변화의 주체 누가 이 변화를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새로운 기준에 대한 설정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고도 성장기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뭐 한 1.5% 경쟁 성장률에 이제는 이제 좀 저성장 상황, 그 저성장의 경제 상황에서 어떠한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의 기준을 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질문에 담았고, 그 다음에 생태계 조성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창업가의 측면, 창업가는 어쨌건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인재의 측면, 그리고 뭐 자본의 측면. 다음에 커뮤니티의 측면, 다음에 이제 시장의 측면에 대한 질문으로 질문을 다 세보니까 한 35개의 질문을 저희가 이제 안에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보편화된 질문들이기 때문에 지역 하나하나로 우리가 들어갔었을 땐 정말 다른 질문들이 충분히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지역을 먼저 할까 이것도 되게 얘기를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대전을 할 거냐, 부산을 할 거냐, 뭐 대구를 할 거냐, 뭐 아니면은 뭐 광주를 할 거냐, 뭐 되게 여러 논의를 하다가 그래도 첫 번째로는 대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게 뜻이 다 모였어요. 그 이상하게 맨 싸우다가 한참 이렇게 막 그 논쟁하다가 장소를 정할 땐 대전으로 하자 이렇게. 거의 그게 예. 그 혁신 스타트업이랑 로컬이 예.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대전이 갖고 있는 아까 또 강한 어떤 이제 테크, 딥테크 기반 여기 뭐 대덕 연구 특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있고 또 호련이 성심당이 등장하면서 정말 9시 뉴스에 성심당이 과연 대전역에서 계속 가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우리가 뉴스로 계속 봤던 것도 있고요. 또 다양한 현상들이 대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을 들여다보자라고 했고 그 대전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그룹을 이제 나눠서 네 개의 그룹을 우리가 이제 원래는 다섯 개의 그룹으로 했는데 창업자 그룹을 맨 마지막에 남겨두고 네 개의 그룹에 대한 그룹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그룹 뭐 창업 지원 기관 그룹, 학생 그러니까 청년 그룹, 그리고 지역 대학 그룹 네 개의 그룹에 대한 그룹 인터뷰를 한 그룹별로 한 7분 정도 모시고 얘기를 나눴고 여기 또 자리에 많이 앉아 계세요. 저희 박대희 센터장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 그룹 안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여기 그 그룹 인터뷰 전에 저희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이지영 님께서 이 설문 결과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그룹별로 공통적으로 답을 한 것도 있고요. 중요하다고 답을 한 것도 있고 그룹별로 좀 상이하게 답을 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자료로 좀 대체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그룹 내에서 사실은 공통적으로 중요했던 건 우리 지역이 정말 바라는 미래가 무엇인가 이거는 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우리 대전의 미래는 어디를 지향해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아마 대부분 아마 정치의 문제로 치환해서 보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아마 응답에 이렇게 중요도에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뭐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뭐 투자자 그룹 같은 경우는 지역의 미래와 뭐 투자 이제 자본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또 지역 청년이나 지역 대학 그룹에서는 인재를 중심으로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를 보였고 이거는 이제 각
우선순위, 그러니까 최고 우선순위로 응답했던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룹별로 지역 투자자 그룹 측면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민간 자본을 어떻게 우리가 유입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런 민간 자본을 유입시키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최상위 질문을 했었고요. 창업 지원 기관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들을, 각 주체가 일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나왔고, 또 지역 청년 그룹에서는 뭐 약간 이런 거였어요. 뭐 니들이 우리를 알아, 뭐 이런 거였는데 지역 창업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지역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최우선순위에 놨었고요. 또 지역 대학에 있는 그룹들은 지역 대학이 스타트업 생태계, 특히 지역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었습니다. 이거는 좀 자세하게 아마 데이터들을 보고 비교해 보시면은 좀 재밌는 현상들을, 이제 지역 내에서 현상들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나의 질문인데, 아마 여기 계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질문하셨던 것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엔젤 투자협회 이종석 센터장님이 아마 제일 처음으로 응답하셨나 보죠. 예, 제일 처음으로 해주셔가지고 이제 여기도 총 30분이 이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쭉 보시면 아, 자기가 올린 질문들이 여기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저희 패널 분들한테 이 30개의 질문 중에 내가 선택하는 질문 원픽 하나를 선택해서 그 이유를 얘기해달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네, 저희 전종환 부대표님이 첫 번째 원픽입니다. 네. 원픽인데 사실 두 개가 되어있긴 했고요. 지역 창업 정책이 정치적인 대립이나 상황에 달라지지 않고 민간 생태계 의견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까? 사실 제주에서도 제가 잠깐 이 질문은 강석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동남권 성장 센터장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네. 저도 제주에서 한번 센터 하다가 없어질 뻔하고 막 이런 고비를 겪었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앙정부는 아까 지역의 관점이 어떻게 행정으로 볼 거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중앙정부는 정치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앞에 거를 딱 세탁하고 다음에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지방정부는 행정구역 안에서 부산시는 부산시, 경남권은 경남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지역 창업 생태계는 그런 경계가 없는데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간 생태계 중심이라기보다는 지역의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걸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단단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정치가 바뀌더라도 우리는 뭐 간판은 살짝 바꿔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울산 창조경제센터 조희철 본부장님이 해주신 지역 창업 생태 글로벌 도시의 생태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다 서울을 통해서 갔잖아요. 카이스트 인재들도 서울로 가야 되고, 근데 지금 대전에서 바로 글로벌로 연결된 게 오늘 발표할 컨택 같은 사례거든요. 이런 사례처럼 바로 지역의 네트워크가 해외랑 연결이 돼서 되어 있으면 오히려 서울도 다른 해외 도시처럼 여기를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역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또 특히 이렇게 이 질문을 해주셨던 강석호 센터장님, 그리고 조희철 본부장님, 또 오늘 많은 얘기들이 서로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우리 박정은 이사님의 픽. 네. 네, 저도 사실 2015년 5월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초창기 멤버이자 선배로서 창경에 대한 애정이 좀 있는 편인데요. 그리고 사실 창경이 올해 10년을 맞이했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할 때 지역창업허브로서 이 역할의 본질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창경에 있을 때와 한 발짝 물러났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 지역의 스타트업 지원 기관을 생각을 하게 되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먼저 떠오르긴 해요. 그런데 한 발짝 물러났을 때 봤을 때는 지역 창경센터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긴 하지만 생태계 씬에서는 사실 존재감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지역 서밋에서 지역 핵심, 지역 창업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서 창경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창경의 직원들이 어떤 역량을 좀 가지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첫 번째로 제가 픽했던 질문이고 아마 오늘 오후에 변화의 주체 중에 그 창업 지원 기관에 대해서 김종현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그 내용에서 좀 같이 좀 더 딥하게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역 소멸 문제를 지역 스타트 생태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에 2024년 2월 기준을 보면 한국은 전체 228개 시군구 중에서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분류되면서 지역의 위기가 조금 위기설 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저성자 시대에 저도 아직 미스이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직 아기도 없듯이 사실 아 기대니 너무 크게 웃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저성자 시대에 저 같은 아니 조금 더 그 출산과 부양보다는 저의 가치를 조금 더 챙기고 이런 분들 젊은 층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인구 감소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지역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된다고 인구 소멸, 인구 감소가 줄어들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 인구 소멸이 지역의 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이 가장 크게 고민되는 분들은 지역 정치인들이 아닐까? 정치인들은 사실 포스팟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역이 없어지면 그분들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그분들의 문제인 거지. 정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을 우리가 지역 창업 생태계가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1차적인 고민을 예, 했었고요. 예, 예. 그러면서 여기까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녹서 제목을 보시면 녹서를 제목을 보면 스타트업 지역의 지역의 미래일까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한 번쯤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이 정말 지역의 생태계의 미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질문을 제가 두 번째로 픽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개인 박정은에 대한 얘기를 네. 하시네요. 네, 이거는 저희 스타트 온라인에서 네. 공식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네. 이게 지역 소멸 문제로 들어가면 진짜 블랙홀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맞아요. 이제 끊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최성일 대표님, 이게 제가 사실 질문 하나씩만 뽑아달라고 했는데 다들 막 두 개 세 개씩 뽑으셔가지고요. 이제 짧게 해야 됩니다, 진짜. 요즘에 같이 일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장, 성취를 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특히 인재 육성이 이런 방향으로 같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게 잘 돼야 코어 근육이 잘 키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네, 한종원 센터장님이 또 긴 질문 세 개를 뽑으셨습니다. 시간을 지금 딱 3분 남았거든요. 네. 2분에 끝내주십시오.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을 다음 페이지도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이것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그 너무 길죠. 읽기 길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가 출자한 펀드를 어떻게 굴리는, 이제 운영하는 게 좋겠냐라는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의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전북하고 강원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펀드를 처음 받을 때는 투자사들이 막 번질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말 소개가를 다 갖다 바칠 것처럼 하다가 펀드 받고 나면 사실 약간 쌩까는 그런 이제
관행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8년 동안 그 일관되게 애정을 지킨다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 지자체는 어쭈 이거 돈 줬더니 뭐 완전히 생까네 그래가지고 자꾸 개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약간 악순환이 생기는 문제가 실제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로컬 펀드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농식품 펀드, 해양 펀드, 여성 펀드 이런 것처럼 일종의 주목적 테마 펀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자체가 좀 세게 나가도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토론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큰 관심사이기도 한데, 이 일본 이야기 1, 2, 3 중에 두 번째 지방 금융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의 그 인구 양극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돈의 양극화는 더 심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지방에서 만들어진 돈이 다 서울로 빨리는 거예요. 사람 가는 것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리고 IMF 때 그 전에는 지방은행들이 다 있었는데 그 은행 건전성 이후로 지방은행 4개 남겨놓고 다 통폐합시켜 없애버렸잖아요. 강원도도 강원은행이 있었는데 그때 없어졌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창출된 재화가 지역에서 하는 일에 재투자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대전에서 무슨 사업에 투자를 받으려면 서울에 본적지를 둔 금융기관에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담보를 내야 되고 사업성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커뮤니티 금융이 잘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지역 금융이 있어야 되고 지역 금융 기관이 만들어져야 되고 지역의 펀드가 만들어져야 되고, 저는 그게 지역 창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있어서 핵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딱 맞춰주셨습니다. 1분 남아 있어가지고요, 이제 엔딩 얘기를 할 시간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선 사실 오늘 지금 오프닝 패널이기 때문에, 오프닝 토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그래서 아까 30개의 질문도 주셨지만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왔던 질문, 그리고 녹서에 담겼던 질문,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 나누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오프닝 세션 같이 패널 분들 인사드리고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5 분께 다